안녕하세요. 제주 농촌 스토리텔러 김필수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번에 제가 찾아온 곳은요, 바로 에코 감귤 교육 농장입니다. 에코 감귤 교육 농장.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식물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에코 감귤 교육 농장에서 한번 체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장님. 네. 어우,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식물을 내가 전공했기 때문에 네. 식물 전공한 게내 생애에서 제일 최고로 잘하는 일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곳에 오게 되면 에코 감귤 교육 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에코라는 걸 이렇게 붙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에코를 하면 일단 네.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뜻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서 그걸 같이 알고 나누는 것. 그래서 내가 에코 감귤 교육 농장이라고 준비를 해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2013년도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네. 에코 감귤 교육 농장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직접 한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농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 맨 처음 여기서 어쩌고 와서 보시면요. 네. 여기 이게 지금 뭐죠? 귤나무가 달려있어요. 이게 귤이에요? 예, 얘가, 이게 옛날에 임금님께 진사가던 귤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못 먹는 귤인 줄 알지만 이게 여름에 먹는 귤이라 해서 하귤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하귤이에요? 말로만 듣던 예, 말로만 듣던 하귤인데, 요게 그 동의보감에 나온 이 진피를, 요걸 가지고 약재를 많이 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천식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갈증 날 때, 그다음에 스트레스 쌓일 때확 스트레스를 날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사람들이 엄마들 입덧심 할 때도 이 귤을 먹고 나면 입덧이 싹 없어지죠. 이게 익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네. 여기서 더 익어야 되는 아니요, 다 건가요? 익었어요. 다 익은 상태라 지금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여름 내내 달려 있어요. 오, 여름 내내 달려 신기합니다. 있고요. 자, 여기는 귤나무를 가지고 맨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네. 감귤과 함께 감귤 땅에 살아가는 건강한 땅 이야기, 그래서 이제 건강한 먹거리, 로컬 푸드, 그다음에 오. 식물을 이용한 야생화 정원 만들기,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기대됩니다. 여기 보면 가만히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작은 옛날에는 바닷가에 가면 많이 있던 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네. 이제 항암 효과가 좋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지죠. 사람들이 캐 가서. 근데 요런 거는 요런 돌멩이나 요런 데잘 자라거든요. 예. 연꽃처럼 생긴 바위솔이라 해서 연화 바위솔이라고 합니다. 아, 연화 예. 바위솔. 키워서 약으로도 먹고요. 이렇게 벌레가 먹은 자국이 있는 거는 먹을 수 있다는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되기도 하고 실내에서 공기정화, 전자파 차단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들이죠. 이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렇게 감귤나무와 같이 어우러져서 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저는 무슨 농원 온것 같아요. 무슨 하회 마을 뭐 이런 데온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내가 취미생활로 꽃을 가지고 이제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요즘 뜨고 있는 새싹 인삼, 이거 수경제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오. 두 달만 키워서 먹는 인삼이에요. 인삼이에요, 네. 이게? 그때 우리 인삼이 6년근 되어야 약을 쓸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건 두 달만 키워서도 먹는 게, 예, 6년근보다도 사포닌 성분이 10배나 많아서 요즘 뜨고 있는 새로운 고소도 작물이에요. 요런 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갖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집에서 심고 키우면서, 그러니까 감정도 키우고, 그다음에 키워서 나중에 키워서 먹는 보약인 거예요. 예, 그래서 키워서 선물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키워보는 재미가 또한 이거는 쏠쏠하답니다. 만약에 여기 체험하러 오면은 이런 걸 구매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심어서 어디로 또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렇게도 할수 있고, 이거는 새로운 그런 거 있고요. 이쪽에는 내가 학교나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아름다운
아, 요거 요즘 뜨고 있는 거. 또 뜨고 히비스커스. 있어요? 예. 아! 요거는 이 꽃이 굉장히 비싸요. 그 차. 예, 차. 차. 예, 텔레비전 봤죠? 다이어트에도 좋고. 다이어트 전 최고. 여성들에게 차이라는. 최고. 그리고. 그 차. 어, 예, 이거는 정말 천연 비아그라라고 다 같이요. 아, 네. 요거는 나무도 비싼데, 요런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양을 해요. 키워요. 여기 수경재배로.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새로운 고소득 작물이 되는 거죠. 네, 어, 그러네요. 이 귀한 꽃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네. 몰랐네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주로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어, 요거 또 요거 하나 틀어놓겠는데. 네, 네테라. 어, 어, 네테라. 요거는, 네. 이게, 어, 열매가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천상의 구슬이라고 해서, 요런 걸 가지고, 천상의 구슬 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죠. 그래서 들어서 네. 기분 좋은 말은 뭐가 있지? 예, 마법의 말들을 우리가 찾아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분을 업시키는 네. 좀 산만한 아이들이나 네. 아니면 약간 정서적으로 좀 결핍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 할 때 그런 거 쓰기도 하죠. 이거 먹을 수도 있나요? 아, 먹을 수는 먹을 없어요.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예요. 예, 예뻐서 예.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보기만 예뻐요. 실내 공기 정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석부작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다육이죠, 여기는. 어, 예. 다육이 종류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돌멩이에다가 풍란 하나를 얹었어요. 그러네요. 옆에 심심하다고 이렇게 호랑이 발톱도 넣었고요.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와송이거든요. 아, 이게 예. 와송이구나. 예, 기와에 사는 솔리처럼 생긴 다육이 와송이라고 네. 하는데, 여기 네. 심고요. 요거 황금 마삭줄인데, 황금색 식물이 같이 있으면, 부유함이 또 같이 온다고 해요. 네. 이렇게 같이 심어보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아, 이게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부자 되세요 라는 의미로 선물로도 굉장히 거기다가, 좋겠네요. 예, 부자 되시고 건강해지고 아, 예. 이건 또 특별한 또 행운이 오기도 하지요. 네. 예, 어린 왕자가 멋집니다. 좋아했던 다육 식물이에요. 여기 식물들은 이러고 또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그 불로초라는 식물인데요. 불로초요? 예, 불로초. 불로초. 이게 꽃이 분홍색 꽃이 피는데 이게 꽃이 되게 예뻐요. 늘어지면서 꽃이 피는데 이게 네. 미러 식물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네. 꿀이 많이 있는 식물이어서 꽃이 되게 화사해요. 네. 그 돌멩이 석부작이 아주 어울리는 식물들. 네. 이런 거 하나씩 두 개씩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아졌어요. 저는 인상적인 게 이게 이제 제주도 느낌이 나는 네. 거는 이게 소라에다가 아, 예, 예, 이게 뿔소라인가 그렇지 예,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뿔소라. 이게 예. 뿔소라가 제주도 이쪽에만 거의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다른 서해안 이런 데서 못 봤거든요. 예. 예, 뿔소라에다가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면 아들이 네. 정말 저절로 잘 자라요. 아. 이렇게 해서 키우기도 하고요. 네. 이걸 매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를 여기다 담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네요. 네. 제주도를 뿔소라에 듬뿍 담았네요. 네. 우리 여기서는 선생님 네. 여기 이쪽 편은 아까 네. 저쪽 편은 다육이었는데 이쪽 편은 돌들이 같은 모양의 돌이 당연히 없겠지만 네. 하나도 없고 너무 다양한 돌들이 쫙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돌이 다 어디서 제주도에서 여기 흔히 굴러다니는 돌멩인데 네. 그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식물 하나를 딱 붙여놨더니 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거북이 모양 같기도 하고 얘네들이 네, 점점점 이제 덮일 거예요. 이거는 골세보라고 하는 네. 한방에서도 쓰는 식물인데요. 고사리 종류들이라 여기서 피던치드가 많이 나오죠. 오 그래요? 예, 예. 네. 잘 자라기도 하고요. 이런 걸 가지고 석부작 프로그램으로 응용하기도 합니다. 이 돌들 다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어, 이 주변에 다 돌들이 다 나뒹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돌멩이 가지고 돌멩이가 놀자 프로그램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사장님께서 이 돌을 다 맨날 다 캐러 다니시는 거예요? 아, 캐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걸 주워다가 그냥 네. 식물 하나만 얹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작품으로 변하네. 진짜 끝내주네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동굴 형상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너무 예. 멋져요. 예, 꽃도 피고 이렇게 해서. 네. 이 자체가 실내에서는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난 식물이기도 하고, 네.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정서적인, 네. 그 다음에 천연가습기 역할을 하는. 그렇죠.